안녕하세요. 보양남 무풍입니다. 난투여행 제62회차를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한주 동안 잘 계셨죠? 그동안 제가 판매 방송을 한다고 조금 뭐 이게 난투여행에 물주기를 이제 소홀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노빌리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게 이제 보관해 가지고 길러왔던 반려식 분홍 식물이에요. 요는 아이들은 거의 한 30년 넘게 된 거예요. 30년 넘게 돼 가지고 정말 이래 가지고 제 나이처럼 이렇게 쭈글쭈글 늙어 가지고 그래도 아니십니까? 이렇게 예쁜 꽃들 피워 주네요. 예쁜 꽃들 피워 주고. 요 아이들은 이제 전형적인 노빌리오들 우리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이제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일종의 메스케타이어, 그 야생에서 그냥 이제 채취돼 가지고 이쭉 재배돼 가지고 왔던 거, 저희 우리나라까지 제 손에까지 흘러흘러 들어왔던 거, 이제 일명 전에 뭐 노바리오라 사고 아니었으면 이리 했던 그런 종들이에요. 그런 종들이고 굉장히 오래된 자 그런 작품이에요. 그죠? 멋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런 작품 자체를 아마 계속 저희들은 전에는 뭐 커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보존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존을 해야 될것 같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는 뭐 요것도 꽃대가 올해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뭐.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게 애착이 정말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같은 그런 식물이에요. 가족과 같은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요 아이들도 한 5년 전까지, 뭐, 5년 전만 해도 분주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했는데, 이제는 분주를 안 하고, 요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이제 요걸, 그냥 이제 절단을 하진 않을까. 요거보다 더 좋은 아이들이 요즘 개발이 돼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저 앞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노마리오라는 그런 이제 그런 품종이에요. 그런 품종이고,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 저희가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번식을 시킨 거예요. 저큰 데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떼내가지고 번식을 시킨 거예요. 멋있죠? 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올해는 워크랜은 간혹 이렇게 워크랜은 방송을 그렇게 하고, 요즘은 꽃이 지고 나서 신화 자랄 때는 되도록이면 물을 조금 적게 주셔야 했습니까? 신화가 아마 빨리 내리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을 많이 주면은 우선에는 잘 자라겠지만 나중에 6월 7일에 가서 이게 힐릴레 해가지고 영 이제 헤매지를 그 깨어나지는 못하고 아니었습니까? 또다시 이제 신화를 밀어버리면은 한 해야 꽃이 이제 제대로 되지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그죠? 그렇게 기르시면 될 거예요. 아까도 요또한번더 보이는데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워크리아나 이제 그 저희들이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인데 마지막 물방울이에요. 저쪽에 저 루즈 매직이 아마 필지 안 필지는 제가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겠는데, 지금 뭔가 뾰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뾰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도 될 거예요. 노빌리오가 한 개씩 꽃만 물고 나오면은 저희가 볼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판매가 되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저도 안타깝습니다. 노빌리오를 무척 좋아하는데, 반듯하게 좋죠. 잎 자체가 깔끔합니다, 정말. 지금 노빌리오들은 지금 한창 아니십니까? 저희들 집에서 꽃대가 맺어 나오고 있는데, 맺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보면은 큰 대주들은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저희들이 판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아, 뭐 이래가지고 맨날 부양에는 안 판다 이래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우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 된도를 하고 지금 올해 이제 조금 많이 비웠습니다. 비웠기 때문에 부양에 이제 그 메리트가 이제 조금 바닥이 내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는 유기 화이트. 유기 화이트를 잘 기르실라 하는 것들은 보통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이래가지고 난 농원에 가서 경기도 일산 쪽에 농원에 갔어서 유기 화이트를 재배를 하시는 농원에 갔었는데 5년 6년 동안 꽃이 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 말씀을 조금 나누다 보니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그 농원에 있습니까? 걸어두고 왔습니다. 걸어두고 와가지고 어떤 게 빨리 꽃이 피고 어떤 게 건강한 꽃이 피는가를 한번 두고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그 농장에 걸어두고 왔습니다. 유기 화이트는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심어놨고 물을 주지 않으면은 물을 주고 건강한 발브 있을 땐 발브가 아니었습니까? 이게 물을 많이 주면은 잎이 누렇게 해가지고 자꾸 아니었으면 쭈글거리고 뿌리가 없는데 물을 주니까 자꾸 이제 떠버리죠. 신화가 나면서 아니었습니까? 물이 없다 싶으면은 자기들이 공중습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바로 꺾이기 빨리 내버립니다. 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점점 크면서 아니었으면 이렇게 꽃이 이제 들어가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이래가 뿌리가 이제 한 두세 개가 수태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나중에 꽃이 피고 나서 아니었습니까? 이게 발브가 굵어지는 거야. 그 꽃이 피기 전에 발브를 굵어지게 만드니까 꽃이 피지를 안 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냥 매번 이제 꽃이 탈락이 되어버리고 아니었습니까? 꽃이 나오다가도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신화가 내밀 때는 되도록이면은 물을 안 주시는 한 15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주시면은 최고로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신화가 이제 들면은 물을 줘보세요. 꽃이 들면은 이제 물을 줘보세요. 물을 주면은 물을 많이 안 주고 거의 한 그것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줘보세요. 그러면은 꽃이 예쁘게 꽃이 아주 통통하게 해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덴드로비움 그죠? 덴드로비움 요즘 많이 있으면 저희 부양에서 판매했던 거 꽃이 지고 나서 3월 15일까지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덴드로는 꽃이 지고 나서 이래가지고 지고 나서 15일 정도는 물을 안 주시야 했습니까? 건강한 신화를 올립니다. 신화가 나오는데 자꾸 물을 줘버리면은 온도 습도가 맞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주면 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물을 자꾸 주게 되는 것 때문에 물을 자꾸 주게 되는 것 때문에 신화는 놔도 신화 밑에 하얗게 아니었습니까? 그게 자리를 굳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신화에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죠? 되도록이면은 그걸 하세요. 저 신화에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릴 때까지 조심스럽게 아니었습니까? 10일이든 15일이든 한 번씩 아니었습니까? 저면으로 살짝 주시고 그렇게 이제 기르다가 6월 한 중순이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신화가 뭐다 자라가지고 뿌리가 뭐 뿌리발을 많이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래가 물을 한뭐 4, 5일 간격으로 주시도 돼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농장에서 길러보면은 신화가 뿌리가 내려가지고 물을 주고 나서 한번 회복이 되는 기간이 보통 한 4일 정도 길래요. 4일 정도 걸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은 최고로 이제 좋으면 그래도 3일 정도는 뿌리가 일주일에나 10일에 한 번씩 주면은 3일이나 5일 정도는 아니지 뭐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많으면은 무조건 뿌리는 이 부작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유도하는 대로 부작위에 따라 가지를 안 하고 뿌리가 공중에 떨어 버립니다. 또 예, 쳐다보면은 보시면은 이게 막 이래 그막 부작위 나는 왜이 부작위에 뿌리가 뜨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부작위에 뿌리가 뜨는 게 멋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계속 지속하게 했으면 끊임없이 물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뿌리가 되고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뿌리들이 좀또 많이 망가져 버리는 거야. 다시 또 뿌리를 내고 이러하니까 발브라든가 이런 자 그는 자 발브라든가 거기에 이제 조금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조금 그걸 해주셔가지고
물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신화가 자랄 수 있는, 신화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세요. 한, 거의 뭐, 봄에 한 3월, 4월, 5월까지는 거의 한 10일에서 15일 사이로 물을 주는 것도 가장 적당할 거예요. 적당해가지고 주가지고. 뿌리가 되도록이면은 부작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그죠? 이탈한다 싶으면은 물을 안 주고 있으면은 다시 하겠습니까? 거기에 다시 붙어 들어갑니다. 붙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잘 유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판매 방송을 했는데, 혹시 저희들이 한개한 개, 여러 사람들이 판매 방송을 해가지고, 구매하신 분들 있죠. 그죠? 입금하신 분들, 혹시 모르겠으니, 거기에 판매 방송에, 전화번호 있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문자, 몇번 샀는가 하고, 몇 번, 3일 동안 우리가 저희들이, 담봉하고, 아노스, 프리미엄, 보춘하고, 나우스하고, 세 가지를 판매한 거, 그거, 이제, 그걸 자기 사신 거 해당돼가지고, 오늘까지 내일 이제 택배를 저희들이 다 보낼 거예요. 보내는데 오늘까지 그걸 이제 마감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뭐또뭐뭐 조금 이제 저희들이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처음이라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구매하신 분들이 다입니까? 그죠? 품종하고. 품종에 몇 번 하셨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기입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다시 문자를 좀 이래가지고 보내주세요. 그 앞에 구매, 판매했을 때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찾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셨습니까? 이제 고객님 갔다가 댁에 가셔서 예쁜 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일 아니었습니까? 그 택배가 나가고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아니었습니까?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해가지고 판매 방송을 할 겁니다. 그때 또 많이 애용해 주세요.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요일까지 건강하시고 아무튼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가지고 비가 오늘 봄비처럼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온실도 막이 무뎌뜨하게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